예로 보여도 성경은 삶의 결론이라고 하죠. 이제 아합이 40절에 남의 일을 판단 요청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해야 한다면서 큰 소리 쳤지만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무조건 사단을 사로잡지 않으면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즉 내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대로 당할 일이 많을까요? 첫째로 치열한 훈련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치열한 훈련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베나닥과 1차 전쟁에서 지난주에 그 대승을 거둔 것은 진짜 실력이 있어서 이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선지자는 이 왕에게 이제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명령형 동사로 너는 가라, 힘을 기르라, 깨달아라, 살피라 강력하게 지금 전했어요. 성도는 사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든지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성도를 때에 따라서 보호하시고 도우세요. 그러나 항상 그런 방법으로 성도를 도우시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망치려면 돈을 많이 주고 시간을 많이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이나 여기가 조싸우니만 하면서 이제 갈 곳도 모르고 힘도 기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느니 족족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당백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내 자리인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고 군대 등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알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기초 체력부터 다져야 하고 그럴 때 힘드니까 어디가 부족한지 깨닫게 되고 그것이 호시탐탐 치고 들어오는 대적을 살피는 훈련이 됩니다. 근데 일생의 전쟁은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입시 전쟁 한번 이겨서 스카이 대학 갔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법을 묻기만 하면 주님이 일일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쟁 때도 아합의 그 신랄만한 믿음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먼저 보내고 선봉은 아합 왕이 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제 선봉을 서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대승을 하게 하셨어요. 저도 제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껴보아 이게 멸하지 않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그 아합을 멸하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저도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총주의관은 아합 왕이 아니고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예배 드리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육 간에 실력을 쌓는 비결이고 지켜주시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르면 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아니 큐티는 뭐야? 수요예배는 뭐야? 한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후에 죄 싹시 너무나 크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참으로 인생이 죄인이라서 겉으로 보기에 모범생이고 열심히 살았어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는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에 죄의 기록부는 다 거기서 거기 똑같습니다. 다만 죄에 대한 체감 온도가 좀 다르죠. 그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비록 험하고 주변의 대적의 그 공격이 극심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총지휘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치열하게 훈련을 해야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엘리야 외에도 이렇게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훈련하신 무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선교사님, 사장님, 회사원 등 지금도 진짜 천국의 실력자들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만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적용해 보세요. 너는 가라. 힘을 기르라, 깨달아라, 살피라 중에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합니까? 그러기 위한 여러분의 예배는 치열하게 훈련이 돼서 몸이 막 기억을 합니까? 수요일 날 막 저절로 버스를 막 타러 나옵니까? 예배 가야 돼서. 직장에서도 몸이 막 그냥 기억을 해가지고 몇 번 버스를 딱 타고 그렇게 오십니까? 이게 그냥 밥 먹으면 기억이 돼서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주 나눔이에요. 공장 옆 부지를 다른 사람이 샀는데 그 땅을 조금 침범한 것으로 측량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계속 써오던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냥 쓰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용 증명으로 경계 침범에 대한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해 왔대요.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액수의 3배를 주겠다고 해도 원하는 액수가 아니면 이제 무조건 이제 철거라고 철거하라고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처방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나쁜 주인이 있을 수가 있어? 아이고 못됐네. 뭐라고 얘기할 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자불리움 뭐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말씀이 참 능력 있어요. 예. 목자님이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아합한테 느닷없이 베나닷이 나타나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항상 100% 옳지 않은 내가 있는데 화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도 있으니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며 자꾸 묶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주 말씀처럼 장로가 돼서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같이 묵상하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 그 설교 말씀과 이 사건은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치열하게 몸이 기억을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처방을 보고 다른 목원들이 그 처방이 너무 훌륭하시다고 옆에서 아 이거 너무 그게 이제 오늘 인상 깊다고. 예, 여러분도 인상 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건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설교 대지 갖다가 준 거잖아요.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 주인 욕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맨날 그놈 나쁜 놈, 나 좋은 놈, 너는 나쁘고 나는 저기 뭐 나는 옳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련됐다 이거예요. 알았죠? 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드리잖아요. 자, 두 번째는 사단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간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23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 왜 전쟁에 졌나 패인을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행하실지니 곧 32명의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이러면서 이제 쫙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왕과 그 신복들은 패인을 분석하고 2차 침략의 전략을 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단정을 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산당에서 제사 드렸고, 특히 가장 최근에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안 믿는 그들은 미신적이고 당연히 기복적이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에는 일본 인구가 1억 2천인데요, 신이 1억 2천 개보다 더 많대요. 예, 그래서 고향의 신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24절에 그 아랍왕의 신복들이 모양새에 불과했던 그 32개 그 왕들에게서 지휘권을 뺏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익숙한 군대 장관들에게 이걸 넘겨줘야 되고, 잃어버린 군대와 병기들을 보충하고 병거와 말해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아람군의 특성상 이제 산의 신을 피해서 평야에서 싸우면은 우리는 이제 이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예, 이 모든 분석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할 때 대단한 전략 아닙니까? 벤하닷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2차 침공을 수행했지요.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 모든 전략을 가지고 그 땅에 가득한 사람으로, 사람도 동원을 잘해요. 예, 전쟁에 임하는 것은 믿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고 배워야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괜히 인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네요. 하나님 없는 자의 말, 하나님을 제안하는 이 말에 그 전략을 가지고 임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 없는 고위 광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기고자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첫 단추부터 헛된 노력에 헛된 노력에 그 연속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확신은 산들의 신이 아닌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예, 1차 전투에서 승리를 예언하고 전략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가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다 이겼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하고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계획과 말과 숨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북이스라엘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항상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보이면 다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능력을 보이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합이 무엇이 이쁘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회개는 정말 은혜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옳고 그름으로 해석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로로, 아합의 공로가 뭐가 있어요?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아합을 지켜주시잖아요. 드디어 이제 이 전략을 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29절이에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또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숨 막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만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리고의 전쟁과 비슷하게 아벡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랍 군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략대로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요. 예. 정말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처럼. 예. 그렇지만은 예, 그거는 완전히 조류와 밀물과 썰물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그 메가더에 메가더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렇게 아람이 완벽한 전략을 짰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냥 이 연속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셨다. 근데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베나닷이 성벽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10만 명이 죽은 와중에도 또 살아남았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로잡아야 할 사단의 괴수가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전투할 때 한 사람 죽이는 거, 한 사람 살리는 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다 범죄가 들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서 우리가 다 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아합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괴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살아나자마자 다시 이스라엘을 잡을 방책이 연구가 됩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당하는 사건에서 여러분의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인간적인 책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건을 생각하기서 인간적인 꾀를 계속 내고 아우 이거 그냥 군병을 갖다가 쏟아붓고 뭐하고 뭐하고 말과 이거를 해가지고 알랄랄라 이럽니까? 저 세 번째는 그대로 당하는 거는 공의와 그릇된 긍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그릇된 긍휼 예 분별하지 못합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돌아버려 돌아버려. 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뭐가 딱 생각납니까? 기본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머리에 막 테두리를 쓰고 그냥 동정을 유발하면서 살려달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살려줬잖아. 인자는 히브리어의 그 유명한 헤세드 헤세드 뭐 자비 또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근데 이거 속이는 게 분명한 것이 과거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했던 아람이 무슨 언약의 신실함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 사람들은 헷세드를 입에 올릴 그 자격이 안 돼. 근데 목숨을 구걸하면서 아합을 막 헷세드한 왕이라고 하면서 인자다고 속이면서 이렇게 이 말에 아합은 말이에요. 그냥 어리석잖아.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에게 언약적인 헷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그러나 아합의 이런 헷세드는 북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 헷세드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하심 헷세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베나다 사단을 완전히 마땅히 죽여야 했죠. 인간적이니까 어떻게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많은 아합은 치밀한 사단에게 이렇게 틈만 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헷세드 한마디에 그냥 이 언약,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네. 헷세드, 언약을 아는 것 같아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한마디에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길 싸움인데 또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였는데
욕심으로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인간을 몰라가지고 사람 분별이 안 됩니다. 아합은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못 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인인데 인자하신 헤세드라고 당신은 인정이 많으신, 그러니까 그냥 금세 우쭐해져가지고 베나닷을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형제라고 하니까 베나닷도 그 말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얼른 받아서 바로 확증하려고 저도 왕의 형제라고, 예, 그거를 이제 급히 이것을 이제 확증했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저기 그거 철회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냥 문서로 받아두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서명이 중요해.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틈으로 보는 거예요. 헤세드 한마디로 틈을 보였기 때문에,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파고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단은 파고들어요. 항상 문제는 내가 틈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긍휼로 불신 세상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합의 가치관이 아직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성도의 도리고 미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이 잘못된 긍휼, 이건 나쁜 긍휼이에요. 이건 범죄의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세상 사람에게 또 외인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 이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죄인을 향한 긍휼이고 자비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누가 비난을 무릅쓰고 동성애가 죄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소돔 고모라에서 거기 얼마나 수많은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 죄인 집단이 있겠지만은 오직 동성애자들만 합세해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수요예배 때 이 여만섭 원장님의, 예, 세브란스 출신이 여만섭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 드러난 것만 60만 명이고 육체 관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그 수에 들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수의 동성애자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동성애로 비롯되는 그 에이즈 환자의 약값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의 간병인은 또 특별해서 20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나라 위에서 싸우다가 다친 사람에게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에이즈의 치료비용은 모두가 나라가 무상으로 지급해서 세금으로 8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도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에이즈 걸려도 30년도 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점점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도 인권유린이라고 얼굴을 보면서는 안 알려주고 전화로만 알려준답니다. 예, 어디가 차별인가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에이즈 걸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아내들이 남편이 옮겨와서 아기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에이즈 걸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의와 그릇된 긍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7만 번의 임상 경험이 있는 에이즈 전문 의사인 세브란스 출신이 여만섭 원장님의 레인보우 리턴즈를 정말 구독하시고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알다가 실체를 보게 되어 너무 놀랄 것입니다. 똑똑한 그들이 귀족 집단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난로 큐어 축제에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고 자꾸 보다 보니까 혐오감이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를 노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막 혐오감이 들다가 자꾸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영원장님은 식구들을 다 외국으로 도피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고모라의 구체적인 죄인 집단은 동성애자 그룹 하나뿐인 걸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을 경험하면 가지 말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지옥이 대수냐고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암 하나만 해보아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지옥이 있겠구나를 확실히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물론 항암하면서 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이건 물론 택자여야 되지만, 근데 우리들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고백을 하고 분리해서 판교와 휘문에서 목자를 하면서 승리하신 분도 여럿 있고요. 청년부에서 동성애를 오픈한 자매와 결혼한 예, 현직 사역자도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지체도 여럿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죄를 우리가 오픈하지만 동성애가 가장 끊기 힘들다는 것도 경험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죄인 줄 알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이게 진짜 세력화되는 것이 창세기의 소돔에서처럼 그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근데 롯이 이렇게 이제 그 감춰주려고 하니까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백성이 모였다 그래. 그러면서 그를 상관하리라. 이게 얼마나 이익 집단이 되어서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정말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서 이 동성애를 수면으로 드러내서 마음대로 하도록 합법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멸망이 온다고 할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우리도 아무리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농담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부르짖습니다.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저라도 이 앞과 아까 베나닷의 싸움 같이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다들 그래요. 그래도 외쳐야겠어요. 우리들 교회 동성애 지체들은 저 아무도 안 미워해요. 제가 정말 사랑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오픈해도 목자도 되고 사모도 되고 엄마도 되어서 아이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죄를 짓고 죄와 싸워가고 있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아직도 거기 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 34절. 베나다시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예.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제 이전에 베나닷 1세가 사마리아가 자기를 위하여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합도 아람의 다메섹 거리에 아합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역에 대한 협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32개국 그 연합에 총 두목 이렇게 나오니까 아합이, 어리석은 아합이 얼마나 속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겸손해야 자기 자신을 아는데 이게 겸손한 것이 또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릇된 긍휼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전쟁에서 지는 것 같으면 묻다가 이기기만 하면은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사는 게 꼭 축복이 아닌 거예요. 힘들 때는 와서 공동체에 나오다가 조금 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긴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교만하게 조약을 맺고 놓아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아합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 규칙에 따라 마땅히 죽여야 할 사단의 왕 베나닥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그를 살려보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렸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막대한 지금 경제적인 이권, 예, 그게 얼마 가지도 않는 건데 이권과 관련이 되어서 주의 언약을 세상 재물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요, 예,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죄다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우리는 지옥까지 말고 같이 천국까지 하고 지금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22절, 28절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인데요. 아합이 베나닥과 약조한 것은 결국 어리석은 아합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허영에서 나온 자기 욕심으로 놓아준 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해하도록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이해 못한다고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 역시 베나닷에 대한 자신의 계산과 외교적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아람의 군대를 자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마땅히 죽였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 아합의 모습은 신랄 같지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융통성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패배한 적에게는 자비를 지금 베푸는 관대한 또 왕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속사로 안 깨달아지면 그 아합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합이 베나닷에게 속아서 그는 내 형제라고 하면서 언약의 헷세들을 남발하면서 이 조약을 맺은 것은 이 마치 차별금지법에 사인을 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당신이 정치를 잘하지만 유대도를 다스렸잖아요. 120개가 넘는.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유대인 학살법에만 사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에스더가. 한 것처럼 지금 저도 오직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정부에 청합니다. 이게 유대인 학살법이라고요. 기독교의 학살법 맞아요, 이게. 에스더처럼 아하수에로를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누가 이 정부를 감동시킬 한 사람일까요? 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우리들 교회 때문에 감동이 될까요? 이럴 때면 정말 좀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 지금 이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 아합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뭐 우리의 삶의 결론이니까 예,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야말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안 끊어져도 아무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목장도 가고 다 똑같은 죄인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시기 바래요. 다 같이 천국 가자고요. 이건 정말 지극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의와 그릇된 긍휼을 구별하십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 구별하지 못해요. 네 번째는 그대로 당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방법을 다 쓰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아합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행위 예언으로 아합을 또 촉구합니다. 35절서부터 37절까지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심한 상하도록 친지라.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친구 보고 자기를 치라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치지 않아서 죽었대요. 사자가 물어 죽였대요. 다른 친구는 치라 그랬더니 상하도록 쳤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좋은 친구예요? 넌 날 때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상하도록 피가 나도록 때리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본적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인간이 이해하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는 세상과 죄악과의 타협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본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힘 있는 통로는 이 선지자가 자기를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치라는 자신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가장 이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합이 사단의 계수를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릇된 긍휼로 자발적으로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놓아줬기 때문에 네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것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예언까지 해가면서 대신 목숨 내놓고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작금의 이런 현실 때문에 입어야 할 상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치라 하면서 베나닷을 치지 않고 베나닷을 죽여야 될 베나닷을 살려줬으니까 이제 네가 대신 죽어라. 지금 그걸 행위 예언으로 막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이어집니다. 36절서부터 보니까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이게 비유로 이제 얘기를 물었어요.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그랬더니 40절에 이제 종이 그래서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어요. 지켜야 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내놓던지 한 달란트를 내놓던지 그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쉬운 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합의 말이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대로 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주된 업무는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하나도 오래도록 회개하여야 하나 영혼을 돌보지 않은 행동 하나는 영벌이기에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파멸되는 거다. 근데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예. 아합이 옳은 말 했습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형벌을 자기에게 선고한 셈이 됐는데 하나님은 나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재능이나 재물을 쓰도록 알맞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회를 다 버리고 구원에 상관없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래서 이제 19가지 죄악이 쫙 저기 읊어지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면 기쁨이 올 것 같은데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랑이 나오고, 예,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스펙을 쌓아놨는데 그게 자랑이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교만하잖아, 그게 고통이래요. 그래서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냐며, 거룩지 않냐며, 무정한, 이게 다 고통으로 이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인생이 짧게 구원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이제 아합이 스스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니까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 자기한테 늘 말을 해주던,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33절에서 아까 그 아합이 베나닷 보고 나의 형제라고 그랬더니 베나닷도 얼른 당신도 내 형제다, 그거는 막 조약적인 언약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급히 자기의 눈을 벗으나 그 이제 그 베나닷에 대한 처리를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아합에 대한 심판도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급히 내가 뭐 다 결정을 했는데 한번 정해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 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잠깐은 이익을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베나닷 대신에 자기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지경이 왔는데도 아합이 회개가 안 돼요. 근심하고 답답한 것은 이제 원문은 근심하고는 기분이 나쁘고 노하고 답답하여는 화난 격분하니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서운 형벌의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예.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래서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내 당장 죽는데 지금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궁에는 누가 있지요? 이세벨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세벨이 있으니까 나를 가면 도와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세벨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면 안 될 곳을 우리도 가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과 싸웠다면 시댁으로 피난 가는 게 옳은 거고, 아내와 싸웠다면 장모님 댁으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친정으로 가면 이세벨에게 가는 거예요. 항상 이세벨은 해결사였기 때문에 이 일도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그의 왕궁으로 간 것 같아요. 과연 21장부터 이세벨은 해결사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육적 해결사가 내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어려워요. 해결사, 부모, 자녀, 형제, 부하가 있으면 영적 해결을 딱 막는 거예요. 모두가 해결을 해주는데 내가 띵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가진 부모들은 그것이 어려워요. 아합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슬프고 예, 그래도 거룩한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제 남편의 회개는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당하는 것이 스스로 결정한 나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근심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고자 합니까? 치열한 나눔을 들려드리겠어요. 목욕탕 세미나 오신 목사님 중에 한쪽 눈은 실명을 하시고 또 이제 암투병까지 하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큐티 목회를 접목하면서 죄복의 큐티를 하면서 병들이 낫고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라 이제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근데 적용을 너무 잘하세요. 6년 전에 바지를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때 두 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 벌 값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점원이 이전 교회 청년이었대요.
너무 망설여졌지만은 그런데 가서 얘기하고 값을 놓고 왔는데 이런 적용을 교회에서 하니까 성도가 죄보라는 얘기 그만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큐티 목회를 하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설교는 준비가 훨씬 힘들지만은 그런데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지금 큐티 설교하면서 한 이 설교 내용은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 이것이 치열한 정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도 첫날 목욕탕 세미나 와서 듣다가 가려고 했지만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큐티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 그 자체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남편과 같이 서로 설득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전국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목욕탕 세미나 오신 또 다른 목사님은 자기 딸이 결혼하고 나서 힘들었는데 그냥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줬대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시는데 네가 힘든 거는 당연하다 이러면서 사돈에게 무릎 꿇고 한 시간을 빌고 들어드리고 사위에게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치열한 훈련을 하시며 이게 몸에 익히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대로 당하라고 해도 아멘 할 것 같아요. 내 삶의 결론이니까. 이분이 큐티 책을 100권을 사세요. 이 찌질하고도 리얼한 60명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큐티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작년 큐티인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 간증문에 집중을 하면서 두 달 것을 다 읽는 분도 있대요. 어려우니까 그 간증문만 읽어도 큐티가 된대요. 근데 작년도 작년 것만도 저기 뭐야 그 청소년 것도 너무 그냥 아깝고 어린이 것도 아까워서 간증 다 사서 맨날 다 읽는다고. 이게 큐티 훈련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훈련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이 오면 그대로 당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어떤 일이 와도 아합의 말은 그 진리예요. 그대로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합한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참으로 전쟁을 주고 또 전쟁을 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 아합은 이제 불신결혼한 이세벨만 쫓아다니고 끝까지 이세벨이 해결사가 되어서 아버지 전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런 아합이 내 옆에 있습니다. 부모 형제로 자녀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불신결혼을 하고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라. 예,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옆에 아합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정말 악인의 형통이 나의 죄를 인함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행위를 해도 아합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회개가 되지 않는 아합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아합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아합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주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고 하나님의 그 일곱 수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서 어느 날 이 아합의 성읍이 무너지듯이 우리 아합도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이런 낙태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게 그냥 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에스더서의 의대인 학살법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뜻을 모아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게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아버지는 아수에로 왕을 감동시킬 한 사람의 에스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이 법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대로 당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또 이 한 사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잘못된 긍휼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